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어느 나라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할 때는 많은 경우 생계형 부패가 많습니다. 하도 월급이 적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푼돈 먹는 건데, 요번에 Foreign Affairs지에 난 거 보니까 중국의 부패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위직일수록 왕창 크게 먹어가지고 중국 사회의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 한 10여 년간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는 중심기구가 중국 공산당 중앙기울검사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400만 명의 공산당원을 부패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공산당원 중에서 이제 정부 부처, 인민해방군, 국유기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400만 명을 조사해봤고 370만 명이 야 이거 부패 냄새가 난다, 부패 혐의가 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원회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부패로 나눴는데, 쉽게 말하면 파리급 부패, 그냥 푼돈 집어먹는 부패예요. 근데 타이거급, 호랑이급 부패가 있는데, 이거는 고위직에 있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거에는 언터처블, 감히 이렇게 공산당 기울검사위원회가 건들지 못하는 권력자였는데, 이런 타이거급 부패 케이스가,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부패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부패 한 건에 대해서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명이 연루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부패죠. 그래갖고 이제 이 위원회가 이 발표한 거를 이제 Foreign Affairs가 이제 재미있게 글, 기사를 썼는데,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갖고 공산당원을 CCP 중앙당에서 임명하는 임명지, 쉽게 말하면 정부부서의 장관급, 인민해방군 지휘관급, 그 다음에 성장급의 부패, 두 번째 CCP의 지방당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지방의 시장, 시당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잔챙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유기업 간부 등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때 중앙당 임명직이 무려 평균 횡령액이 1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만은 170억을 먹었어요. 먹었다면 그냥 170억 평균 먹은 겁니다. 그보다 지방당 임명직은 280만 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34억을. 그 다음에 잔챙이, 국유기업 간부들 이런 거 하급 공무원도 52억을 먹었어요. 야, 통이 큽니다. 먹어도 크게 먹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앙당 임명직이 지방당 임명직의 5배 정도를 많이 먹었는데, 그 잔챙이, 그러니까 국유기업 간부들이 줄을 잃은 잔챙이 먹은 것보다는 또 3배밖에 안 돼요. 그 쉽게 말하면 중앙당 임명직이 가장 크게 먹고, 두 번째가 잔챙이 그 이 임명직이 많이 먹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지방당 임명직보다는 국유기업 간부들이 돈을 만지니까 먹는 규모가 큰 겁니다.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부패 정도가 심한데, 횡령의 기준으로 보면은 중앙당 임명직이 전체 그 검은 돈의 3분의 1을 싹쓸이 해갔어요. 그 다음에 건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지방당 임명직이 숫자가 많으니까 전체의 3분의 1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부패한 중국 공산당원, 중앙정부에서 일하건, 지방정부에서 일하건, 인민해방군에서 일하건, 국유기업에서 일하건, 먹었다 하면은 중국의 부유층, 부자인 겁니다. 부자. 중앙기울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부패 횡령액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받는 연봉보다 4배 내지 6배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어느 A라는 부패 공무원이 뭐 그 사람의 연봉이 1000만 원이면 먹은 돈은 4천만 원이나 6천만 원을 더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패 공무원들의 소득 분포를 중국의 도시 거주민 소득 분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부패 공직자의 82%가 중국의 도시 거주민, 뭐 상하이든지 뭐 이렇게 뭐 꽝저우든지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소득의 탑 1%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먹었다면 크게 먹으니까 도시 소득인 중에 탑 1%에 들어가요. 잘 사는 거예요. 먹고서 검은 돈 없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잘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이 탑 5%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부패 정도가 심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엔타이 커럽션 캠페인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Foreign Affairs는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패 탑10, 큰 부패 순환할 때 탑10이 검은 돈의 50%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거주자가 제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도시 거주자의 탑10이 그 도시 소득의 33%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돈 먹는 데도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 힘세고 크게 먹는 부패한 공산당원이 왕창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중국의 어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 이거는 부패한 공산당 공직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도시 최상위 계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알면은 중국 인민들이나 어떤 베이징의 지도층이 어떤 이걸 놔둘 수가,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진위 계수 이런 게 발표되는데, 이 발표되는 공식 진위 계수보다 이 검은 돈을 고려하면은 더 심각한 중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부패한 중국 공산당원들이 뭐 중국의 국세당국이나 이게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보다도 4배 내지 6배 신고 안 한 돈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